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근데, 여튼, 여러분 덕입니다, 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운조 커피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운조 커피. 네, 네. 고맙습니다. 광고주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평택고덕 프로지오. 네. 저도 이사 가겠습니다. 너무 나간다. 어떻게 출퇴가 날라? 첫 번째 뉴스는 지금 반도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 쪽 네. 이쪽이 훈풍이 계속 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윈터 이즈 커밍이라 그러더니 네. 다시 또 분위기가 사람들이 다 이쪽이라고는 확실히 반대쪽으로 가나 봐요. 네. 스프링 이즈 커밍이라고. 네. 네? 그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봄으로 바뀌고 있다. 어제 미국 투자 전문 매체죠. 마켓워치가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호조와 주가 급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모건 스탠리, 아, 니넨 뻔히. 다 틀려요. 뭐 다 틀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은. 네. 어제 뭐, 우리 그 마감 후 미국 장에서 에, 마이크론이 8% 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다 빠졌었잖아요. 네. 어제 아침에 이맘때, 그죠? 그래서 야, 이건 뭐 우리 한국 시장도 좀 빠지겠네 그랬는데 갑자기 마이크론이 시간에서 8% 급등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 이거 봐라. 그러면서 이제 D램 업체인 SK하이닉스가 3%대 상승하고 뭐 삼성전자도 어쨌든 한 돈처럼 오르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여파가 꽤 큰 것 같아요. 나스닥 시장에서 오늘 아침에 마감된 마이크론 주가가 10.54%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90.68달러인데 이게 전고점에 이제 거의 육박하는 정도. 물론 이제 연초의 그 급등장하고는 조금 이제 괴리가 있습니다만 이제 슬슬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네. 이게요 10.54% 상승 일간 상승률이라는 게 2020년 4월 6일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이에요. 20년 그때 막 미친 듯이 뛸 때 그때 아니 그게 이제 미친 듯이 뛴 데 폭락해서 그러니까, 예. V자 리바운드 할 때 예. 그때는 뭐 솔직히 미국 주식이고 한국 주식 다 오를 때 아닙니까? 네. 그때 12.5%가 오른 이후에 20년 4월 6일이니까 거의 1년 8개월 만에 그죠? 네네. 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윈터 이즈 커밍인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지난 4월에 95달러가 고점이었는데 꾸준히 하락해서 10월 말에 66달러가 됐거든요.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비슷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11월 이후 강세 반전이 돼서 어제 얼마였냐? 90.68달러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4월에 95달러가 고점이었거든 올해.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불과 4~5불 남은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실적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네. 웻부시 증권이라는 데가 있죠. 웻부시 증권이라는 게 테슬라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정확하게 맞췄던 그 웻부시에서 매트 브라이슨이라는 애널리스트가 뭐라 하냐면 메모리 시장의 겨울이 봄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게 평상시에 굉장히 보수적인 그 마이크론 주가 전망을 했 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번 발표 굉장히 이례적이면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웻부시에서도 100달러로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혹독한 메모리 시장 침체 예상과 달리 시장 저점이 다가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마이크론의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뭐 한 달 전 뭐 한 달 반 전서부터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잘 보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 주가의 전망에 대해서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잘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반도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가총액 1, 2위인데다가 네. 우리 뭐 산업이나 수출 뭐 이런 거 너무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안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 주식을 아웃퍼폼 한다?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최근에 보세요. 하이닉스가 30% 올랐습니다. 그죠? 그렇죠. 9만 원에서 12만 원대.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도 거의 10%대 올랐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미국 시장보다 아웃퍼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건 곧
외국인의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참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면 반도체 업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전방 산업 플랫폼이 좋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성장주 좋아진다는 거고 반도체 어제도 뭐 반도체 소재 장비 이런 것들 많이 오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도 훈훈해지고 이런 효과가 이 반도체. 근데 이제 사실 마이크론 주가가 선행하죠. 그래서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는 게 야 이게 여긴 10%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물론 이제 하이닉스 3% 때 뭐 삼성전자 올라서 다행입니다만 오늘은 어떻게 반영되냐 한번 보십시다. 잘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앞자리를 바꾸는 8. 가야죠. 네, 가야 되겠죠. 몇 프로 올름 지금 78,100원이니까 네, 오늘도 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3% 네. 2. 몇 프로만 올라도 그렇죠. 되겠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럼 마이크론만 올랐냐? AMD가 6.2%, 엔비디아가 4.8%, 비메모리 쪽에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리고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ASML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4% 가까이 오르는. 어쨌든 반도체의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모건스탠리의 전망은 겨울의 한겨울로 들어서니까 바로 봄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건데 어쨌든 뭐 마이크론도 오르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올라야 됩니다. 지금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연말 분위기를 반도체 주가를 보면서 조금 안도하는 그런 어제도 어쨌든 좀 훈훈하게 끝났잖아요. 네. 윈터 이즈 커밍이 아니고 산타 이즈 커밍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윈터보다는 또 카리나라는 얘기가 또 많이 있네요. 뭐라고요? 카리나. 카리나 뭐야? 아, 카리나 모르세요? 뭐예요? 아,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신데. 게임이야? 아니죠. 그 뭐야? 걸그룹이야? 걸그룹이죠. 네, 그렇잖아. 걸그룹은 나는 티아라에서 끝났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 지금 이거는 산업적 이해라도 미주. 나 미주 좋아하지. 미주? 응. 미주가 누구예요? 에미넴 뚠뚠의 미주 모르나? 그룹 이름 내가 모르겠다. 미주밖에 모르네. 니주 아니에요? 니주? 아니 그건 일본이고. 네. 미주. 미주라고 또 있습니까? 네. 아 미주를 모르네? 저는 모르니 카리나니까 아, 일단. 카리나 뭐야? 카리나 가위가라요라고 있어요. 예전에 그 골목. 참. 카리나라고 에스파라는 그룹에. 그 저 탑, 댓글 창 보고 얘기해 주지 마. 센터. 네, 카리나 아주 유명합니다. 에이, 네. 진짜. 카리나가 지금은 러블리즈 그래 미주. 러블리즈. 아, 러블리즈는 지금 될 게 아니고요. 지금 카리나 에스파 지금 난립니다 지금. 그래? 그런 거는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주니까 잘 좀 참고하시고요. 아, 주현미님 한 번 안 나오시나? 아, 미주 씨가 요즘 예능에서. 아, 대세라니까. 아, 그래요? 대세요. 유재석 씨하고도 같이 나오고 대세야. 네. 고맙습니다. 미주 화이팅입니다. 내가 어머 키웠는데. 자, 네.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진단키트를 5억 개나 보급하면서 지금 바이든이 오미크론 방어전에 아주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가 네. 1년 다 돼가잖아요. 작년 11월에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얘 지지율이 영 시원치 않네. 네? 되게 안 좋죠 지금.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양당제 전통이니까 대충 50%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잘하면 50% 좀 넘고 못하면 50% 살짝 미만이는데 이거 뭐 거의 40%가 깨지려고 그러니까. 네. 하여튼 지지율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지지율이 안 좋은 것 중에 뭐냐면 야,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 백신에 대한 저 미국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짜 우리 국민들이 진짜 훌륭한 국민들이야. 우리는 뭐 거의 성인 기준 90% 넘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맞으라 그러면 아 그럼 맞아야죠. 네. 또 이렇게 뭐 안 맞는다 그러면 또 SNS에 저 안 맞았다고 또 말하는데 그죠? 근데 미국은 아 됐어 나 건들지 마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백신 부스터샷 맞아야 된다라고 파우치도 얘기하고 뭐 바이든도 얘기했는데 잘 안 먹혀 들어가니까 뭐라냐? 진단 키트를요, 신속 자가 진단, 우리도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네, 방금 전에. 그거를 5억 개를 구매를 해가지고 미국 가정에 무료로 보급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몇 번 사봤거든요. 꽤 비싸더라고요. 두 개 드는 게 17,000원. 아,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무료로 5억 개를 사가지고 이거 어디서 납품하는지 이 회사 대박 난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닌가? 네? 진단 키트 우리나라 또 강자 아닙니까? 아, 근데 모르겠네. 자가 진단 이거. 어쨌든 우리 약국에서 파는 그 회사면 얼마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무려 5억 개예요. 5억 개. 거기다가 코로나19 간이 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군 의료진을 이제 다시 1,000명을 민간병원에 배치한다는 게 군 투입이라는 거예요. 군 투입. 군 의료진을 민간병원이 워낙 그렇죠. 이제 인력이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이제 바이든이 봉쇄를 락다운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국가 봉쇄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니사키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검사를 늘리기 위한 조치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확히 이게 왜 그러냐면 야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지고 음흠. 그러면 이제 아 백신을 많이 맞지 않겠냐 이런 백신을 더 보급하기 위한 그 뭐라고 할까요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 신속 자가진단 키트를 보급할 예정인데 이 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을 한다는 거죠. 이번 주에 뉴욕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전역에 코로나19 간이 검사소를 만드는데 지금 연방정부 의료 역량이 포화 상태에 다다라가지고 미시간, 인디아나, 위스콘신, 애리조나, 뉴햄프셔, 보먼트 네. 이런 데 이제 군 의료 인력을 이제 파견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민간 의료진으로 사실은 이제 민간 의료진도 뭘 했냐면 리타이어한 간호사 의사들을 이제 소집해 가지고 아. 이제 그것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모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어떤 이 방역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소식이 왜 감감한지 모르겠는데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의 시판. 이런 것들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네. 아마 이런 류의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주식 어제 또 크게 올랐잖아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뉴스들의 이면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대안을 갖고 있으면서 안 되는 거는 사실은 그 크라이시스로 안 가요. 네. 그걸 이제 미국 사람들을 더 계도하고 정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컨트롤러블 하지 않은 상태가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 국무부에서도 코로나19 국제공소를 위한 화상 외교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오미크론의 지역별 영향력이 향후 정책 대해서 다른 나라하고도 하고 미국이 이런 데 좀 앞장서야 돼요. 네. 미국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세계 보건기구 WHO,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죠. 이런데 7개 국제기구에 5억 8천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 이렇게 돈을 쓰는 것과 동시에 네. 신흥국이라든지 저개발국에 이렇게 같이 해줘야지 리더십이 생긴다 이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쨌든 미국도 굉장히 썰렁한 연말 분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미국에 계신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면 네. 이런 거하고 또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 분위기는 네, 그냥 뭐 네. 한다는 거죠. 그죠? 놀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 뭐 최근에 좀 안 좋았던 모습들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중국 증시가 뜬다 이런 판단을 하는 글로벌 IB들이 좀 있군요. 뭐 다 틀린다고 해놓고서 또 이거 소개하려니까 좀 그런데 JP모간, 네. 골드만삭스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 같은 데서 네. 내년에 중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한번 봐라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MSCI 월드 지수는 연초에 1월 4일 날 111.63이었는데 네. 지금 현재 130.25예요. 그러니까 한 20% 가까이 이렇게 오른 거죠. 그런데 MSCI 차이나 지수는 연초에 81.24인데 지금 60.7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차트 나가잖아요. 전혀 반대로 간 거죠. 그래서 중국 지수에 투자한 분들은 올해처럼 썰렁한. 그런데 이게 사실 작년 주가는 거꾸로였거든 또. 아 중국이 또. 네, 그래서 이제 저 차이가 이제 40% 정도가 이제. 이격도가 벌어져 있다 이런 건데 그래서 미국의 이제 거대 IB라든지 자산운용사들은 중국을 이제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제 보고서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논거가 뭐냐면 중국 주식의 주가 수익률 즉 PER이 12.2배예요 지금 네네. 현재.
예, 그러면 왜 한국 주식 안 사지? 한국 주식 그것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왜 제가 이 기사를 말씀드리냐면 중국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지수의 상관 관계상 한국 주식이 뜨려면 미국 주식이 떠야 되는 게 아니라 중국 주식이 떠야 됩니다. 중국이랑 더 네. 밀접하죠. 사실 한국 주식이 올해 이렇게 그 좋지 않은 게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중국 주식이 저 모양이니까 한국 주식이 이쪽에 프락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중국 주식이 내년에 MSCI 기준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미국의 거대 IB에서 전망하듯이 PER도 좀 올라가고 또 실적도 좀 개선이 된다 이런 전제가 다면 아마도 전혀 다른 모양새. 근데 약간 그런 징후가 나타나는 게 아까 이제 마이크론 얘기도 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10월, 11월 중순까지의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한국 주식이 잘 버티는데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내 반도체 수요들도 좀 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지수도 이제 거의 바닥. 왜냐하면 중국 주식이 올라갈 수가 없죠. 연초에 뭐가 나왔습니다. 알리바바, 바이두, 네. 뭐 텐센트 다 불러가지고 네? 그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주식이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뜬금없는 웬 긴축 정책을 그렇게 합니까? 그죠? 규제와 긴축을 동시에 하는 국가의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정점을 좀 지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쨌든 유력한 IB 또 자산운용사에서 내년은 중국을 보자고 하는데 볼 겁니다. 맞히는지 못 맞히는지. 중국 저도 많은 네? 또 중국 주식 있어요? 있잖아요. 뭐? 아, 네. 핑한, 네. 구탁터. 만약 73. 네.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70이야? 네. 나 그거 살까? 아, 좀 맞춰줄까? 이럴 때 제일 짜증나. 내가 마이너스 4천 났는데 막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거 좀 맞춰줘. 사실 뭐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어렵죠. 아니 뭐 들어오세요 형님. 네, 한번 들어오세요. 들어와. 네. 그래서 어쨌든 JP모간 뭐 이런 데 다 그렇고 시티그룹도 최근 아직은 뭐 중국 주식을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엇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중국 시장을 주목하라는 보고서를 연이어서 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얼른 또 여러분 기다리시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네,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